위기의 재산에 돌아온 왕자 이청력의 현빈씨.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절대악 김자진력의 장동건씨. 최고의 부관 박종상역의 구진씨. 이청의 충신 학수역의 정만식씨. 팔을 든 민초 법기역의 이성진씨. 이치번 이왕 이조역의 김일성씨. 상을 붙으며 대결역의 조다란씨. 그리고 창거를 연출하신 김성훈 감독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정말 창창한 캐스팅 라인업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김성훈 감독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영화 창고를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다라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창고에서 스님 백일 역을 맡은 조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고에서 미친왕 이조 역을 맡은 김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궐에서 화를 든 민초 덕혜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창궐에서 학수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궐에서 박종사관 역할 맡은 주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창궐에서 병조판서 역할을 맡은 장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자주 뵙네요. 이번 창궐에서 강림대군 이첨 역할을 맡은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감독님을 비롯해서 우리 일곱 분의 배우분들의 인사를 들으니까 정말 창창한 라인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창궐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 창궐을 여기 아시다시피 야기가 창궐라 해서 야기란 역병이 창궐한 세상에 조선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틈타서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병조판서 김자준, 그리고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청나라에서 왕자 이청이 돌아와서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혼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야기라는 소재가 굉장히 좀 새롭기도 하고 생소해요. 그 단어가 야기가 정확히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저희가 만든 거니까 이게 생소할 수밖에 없고요. 야기는 그러니까 좀비나 어떤 흡혈귀랑은 조금 다르게 밤에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살을 물고 피를 빨고 그럼 그건 이제 그게 역병처럼 다들 야기로 변해가고 그리고 주로 밤에만 활동을 하고요. 소리에 민감하고 그리고 물렸을 때 그 변이 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개인차들이 되게 많이 나고 네, 그런 어떤 저희가 그냥 만들어낸 완벽히 새롭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새로운 저희 어떤 크리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들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다른 점이 또 확실한 야기입니다. 제 감독님께서 사실 전작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공조. 그리고 1년 반 만에 새로운 작품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액션 블록버스터 창궐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액션에 힘을 주셨는데 저희 예고편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더 업그레이드된 액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감독님?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되게 좀 부담스럽네요. 근데 어쨌든 약간 분위기가 저희... 청문회 같은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워낙 겸손하신데 예, 또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님과 전작을 함께 하신 공조의 또 주연이셨던 우리 현빈 씨. 네. 이번에 또 창궐로 뭉치셨는데 네네. 두 분의 신의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신뢰가 느껴지기도 하고 김성훈 감독님이라는 이유 말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뭡니까? 일단 조선시대라는 배경과 야기라는 새로운 어떤 그렇죠. 만났을 때의 그런 긴장감, 신선함이 끌렸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청이라는 역할이 이제 조선에,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오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또 야기 때들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끌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로웠고. 네. 네. 자, 우리 장동건 씨. 장동건 씨 이번에 절대 악. 네. 그럼 만나게 됐는데,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두 분이 워낙에 절친이신데 스크린에서 처음 만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우리 장동건 씨와 현빈 씨, 창고를 기대하는 이유 중에 또 그게 또 하나의 이유인데, 어떠셨나요? 두 분의 호흡? 제가 이 작품을 사실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현빈 씨와 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었었고, 사실 작품 말고 거의 모든 것을 다 같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작품만 같이 못 해봐서, 이번에 그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촬영. 동네 주민분들이 신나셨어요, 굉장히. 작품 말고 모든 걸 다 했다 그래서 좀 위험한 발언이다. 아, 그렇습니까? 여행도 다녀오고, 대화도 네. 나누고, 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근데 뭐 현장에서도 사실, 그,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대립하는 역할이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하기에도 좀 너무 가깝고, 좀 많이 서로를 아는 사이여서, 일단 현장에서 같이 촬영할 때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었고요. 연기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워낙 두 분 다 프로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사극으로 돌아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예전에 아주 그 데뷔 초창기 때 그 일침해라는 맞아요. 드라마에서 사극을 처음 했었고요. 두 번째인데 사실 그 작품 선택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통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말고 이제 뭐 사진 촬영이나 광고 촬영 같은 걸 할 때 한복 같은 걸 이제 입을 기회가 있어서 촬영을 하면 네? 뭔가 이렇게 좀 이질감이 들고 그 외국 사람이 한복 입은 것 같은 워낙 이국적인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 이제 분장 테스트를 하면서 그냥 제가 봐도 좀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저를 보세요, 뒤에. 네, 이제. 예.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한복이 슬슬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복이 어울린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만식 씨는. 예. 이청의 곁을 지키는 충신 학수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예, 이청과 학수가 그러면 함께하는 장면이 많았겠네요. 네, 늘 같이 있어야 되죠. 호흡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떠셨나요? 참 좋았어요. 더할 나위 없이? 예, 예. 뭐, 옆에서 계속 그, 지켜보고 또, 본연에게 제가 보모 같은 사람인데, 근데 또 예상 외로 이제, 청이, 저, 마마가 저를 더 많이 지켜주고, 뭐, 그딴 사이에요. 두 분의 프로맨스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프로맨스? 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 얘기는 차차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씨. 네. 부산행에 이어서 창궐까지 좀비와 약이라는 소재 엄청납니다. 이 진짜 이제 전문가가 되실 정도로 어떠십니까? 네. 전문가가 된 것 같네요. 네. 네. 유사성은 있지만 워낙에 전혀 다른 발상이고 네. 그 성격들도 많이 달라서 그 자세한 말씀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새로운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네, 기대합니다. 그 창궐에 끌리신 이유가 그렇다면 같은 이유인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았고 너무 그 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였고 또 왜 웃니? 오늘 조다란 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예. 네,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기부스 하고 있어요. 조다란 씨가 강남에 집을 사더니 목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다니고 졌어요.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미안. 우선은 그 장동건 현빈 씨와 네. 미모 대결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출연을 결심했는데 미모 대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고편을 보니까 예. 정만식 씨, 조다란 씨 이런 분들하고 결국은 대결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박빙이었어요.
아, 너무 기대돼요. 이 두 분과 세 분. 아, 엄청나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선비 씨가 출연하신다는 얘기 듣고 네. 직곡 연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생각하고 너무 멋지죠. 네, 예. 그래서 했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출연 의도는 거의 실현되지 않은 걸로.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만나시길 바라고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치광이 왕 2조. 네. 절대야 끝판왕 김자준. 네. 누가 더 악합니까? 아, 전 비교도 안 되죠. 장동건 씨가 정말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악입니까? 네. 오, 좋습니다. 단서 하나 주셨고요.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함께한 창궐 어떻게 탄생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준비된 액션 제작기 영상 보시고 더욱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 조우진 씨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조우진 씨는 강철비에서 정말 강렬한 액션으로 관객분들을 놀라게 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창궐에서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액션의 차별점. 강철비에서는 이제 일단 총기 액션과 또 몸과 몸이 부딪히는 어떤 그런 현란한 액션이었다면 이번 창궐에서의 액션은 사람도 아닌 귀신도 아닌 그런 존재와 싸워야 하는 액션이다 보니 생존을 위한 액션이 생존을 위한 액션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살리면서 또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면서 상대의 숨통을 심장을 완전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목적을 둔 액션이다 보니 좀 타격감이 넘치고 많은 그 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액션으로서의 어떤 차별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살피면서도 액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엄청난 차별점이죠. 현빈 씨도 되게 멋있는 액션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진 씨 액션이 간결하고 말 그대로 한 방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수죠, 고수. 되게 멋있어요. 쫙 끝나요. 말씀 감사합니다. 정만식 씨 액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빨리 걷거나 축제법 예. 네, 많이 뛰고 예, 예. 구르고 뭐 이런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 예. 힘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선빈 씨는 드라마 스케치 그리고 크리미널 마인드를 통해서 빈크러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렬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떠셨나요? 창궐에서는? 전에 했던 작품들이랑은 일단 시대 배경적으로도 이미 너무 다른 것 같고 또 제가 활을 처음 배워봤거든요. 이번 창궐을 통해서. 근데 이제 김성훈 감독님이 주문을 해주셨던 건 좀 버릇처럼 도피가 버릇처럼 나오는 액션이었으면 좋겠다. 습관처럼 나오는 액션. 그리고 이제 활을 다루는 게 좀 자유로워 보였으면 좋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그렇죠. 그게 말이 쉽지. 정말 힘들게 그러면 훈련을. 근데 이게 연습할 때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잘 안 되는데 거의 영화 막바지쯤에 제대로 잘 쏠 줄 알게 됐죠. 다시 찍자 그러지. 후반부 예. 저희가 후반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조다란 씨는 네. 조다란 씨가 연기하신 대길,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예고편을 보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액션을 기대하게 만드셨거든요. 창으로 액션을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네, 저기 한 두 달, 세 달 정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연습을. 근데 무술 감독님이 촬영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건 저기 죄송한데 봉술이었네요. 창이어가지고 무거워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찌르고 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사용한 것 같아서 조금 소상한 것도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또 봉술로 기본을 다지셨기 때문에 그게 네. 가능했던 거죠. 네. 예. 워낙 기본이 탄탄한 배우분입니다. 아. 조다란 씨 대단합니다. 자, 우리 김의성 씨. 예. 김은성 씨는 사실 아무래도 왕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몸을 쓰는 액션은 안 하셨겠지만 예. 눈빛 액션
네. 엄청 낫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힘들죠. 네. 이렇게 눈빛으로 사람 때려도 되는 겁니까? 아, 뭐라고 대답해야지. 왜냐면 눈빛 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눈빛 하나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에이, 설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기 예고편 보니까. 예. 그, 다른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다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왕좌에 앉아서 이렇게 연기를 했었고, 그, 어떻게든 뭔가 그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보여질지 그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 역, 이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의논도 좀 많이 했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감독님이 대충 하라 그러셔서. 대충 해도 된다 그랬죠? 후회하세요? 그만큼 믿으시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 딱 그냥 보여주시는 분이, 느낌이.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악이라는 걸 잘 표현될 거라는 게. 아,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겁니까? 예. 지금 눈빛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방금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감독님, 공조에 이은 김성훈표 액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창궐의 액션을 완성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이 뭘까요? 이제 전작 공조에서도 액션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창궐은 또 창궐만의 어떤 시대 상황과 어떤 그 무기라든지 약이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액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앞에 배우분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 일단 준비된 것 같은 어떤 기술이 아주 화려한 검술, 무술이라는 개념은 아예 빼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 창 이런 것들은 단 한 번의 승부가 나는, 죽고 생사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존을 위한 실제적인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그 실제적인 느낌을 하는 그 악정구투를 잘 살리면은 그거 자체가 되게 리얼하고 화려하고 긴장감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란 씨도 봉수를 하다가 이게 스님이 어떤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니까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무기로 시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빈 씨는 어떤 큰 칼을 이용해서 그 칼의 압도적인 무게를 사용해서 하는 거. 우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의 칼이 갖는 어떤 날카로움을 먼저 승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주면서 그 조선이라는 배경 안에 약이라는 새로운 크리처와 이 생존의 어떤 그 싸움들이 잘 어우러지는 어떤 액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컨셉을 짜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조화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아무래도 이청역의 현빈 씨가 정말 강도 높은 액션을 선보여 주실 텐데, 영상만 봐도 뭐 검술부터 시작해서 말을 타고 또 액션을 벌이시고 궁중 액션까지 거의 모든 액션을 다 섭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액션을 잘하는 배경이 뭘까요? 해병대에서 이미 귀신을 잡고 와서 그런가요? 현빈 씨? 아니요. 일단 무술팀이 워낙 멋지게, 그리고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컨셉에 부합하게 합을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거 그냥 열심히 따라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등? 그리고 저보다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계셨어요. 그 스턴트 팀에 연습하러 갔을 때,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자극도 있었어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네. 따라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자극들을 준 거네요. 배우분들끼리 너무 좋네요. 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마치 진짜 약이 버스터즈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우리 현빈 씨, 조우진 씨, 이선빈 씨, 그리고 조다란 씨가 약이로부터 조선과 백성을 지키는 팀이었다면, 장동건 씨는 이런 혼란의 틈을 노려 조선의 운명을 뒤엎으려는 절대 악급 한왕 같은 인물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요? 액션보다는 어쩌면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작품이 어떤 뭐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고, 처음 이 대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도 그 스토리나 설정이나 이 안에 있는 어떤 약간 그 게임 같은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자준이라는 역할도
그 대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이 김자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처음에는 어떤 신념이 있는 나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떤 개인의 욕망으로 변질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인물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네.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동건 씨를 딱 생각했을 때 선역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이지만 이번에 딱 보면서 악역을 너무나 멋지게 그려주셔서 악역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즐기신 것 같기도 하고 장동건 씨. 이제 악역을 할 때 어떤 그 배우 악역의 매력은 그 이렇게 어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감정인데 평소에는 어떤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그 악역을 연기하면서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배우 입장에서는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악역의 매력도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창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역대급 액션 블록버스터 창궐의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키워드 영상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영상 주시죠. 야구에 대한 소문은 다들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를 어떻게 받아갈까? 짧지만 진짜 강렬합니다. 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혈투입니다. 혈투. 영상에서도 느끼셨겠지만 혈투 영상만 봐도 손에 진짜 땀을 지게 하는데요. 자, 많은 액션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게 뭐였나요, 현빈 씨? 다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청이가 이제 야기들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아, 많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실제로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와서 예,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와, 그 우리 조우진 씨는 어떠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액션? 사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다 하신 현빈 씨 앞에서 제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래도요. 네. 힘들었다기보다는 여기 여러 저기 현빈 씨 그리고 장동건 형님 그리고 김혜성 선배님. 완시경 또 이렇게 저희 배우들도 있지만은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야귀 배역을 맡으신 그 배우분들이시거든요. 정말 자기 얼굴 다 가려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관절을 꺾어가면서 고생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 분위기를 이렇게 반전시키죠? 좋은 얘기는 자기가 다 하고 갑자기 아름답게 만들지. 누군가는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는 진짜 친분이 그러니까 막 굉장히 내적 친밀도가 높아졌겠어요. 네. 그렇죠. 그분들의 힘듦이 훨씬 더 조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좀 올려야 하지 않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빈 씨,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감독님이 진짜 늘 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진짜 꿈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실생활에 막 이렇게 막 그 젖어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액션을 꿈에까지는 안 나왔고요. 꿈에까지는 안 나왔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활을 이제 계속 자연스럽게 써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진짜 잘 어느 정도는 날아가더라고요. 네, 초반에는 이렇게 표정은 엄청 비장하게 이렇게 담기겠지만 힝 이렇게 하고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나가면서 막 아 너무 뭐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질려서 꿈에 나올 것 같다 이러기보다는 좀 되게 잘 하고 있다라는 혼자의 응원을 받았죠. 그렇죠. 하면서 네, 노력의 결과죠. 또 네, 조다란 씨는 꿈에 안 나타났나요? 창을 쓰는 아니요 저는 이 스님들이 고충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많이 추우시겠구나. 너무 추웠는데 네. 머리가 없으니까
액션 하면 하다가 컷 하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수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비니에 안에다가 핫팩 두 개를 붙여놔가지고 컷 하면 바로 씌우고. 네, 쓰네. 그 과정이 참 힘들었던 네, 생각이 납니다. 네. 직접 또 경험을 하시고 알게 된 네. 김성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별로 뭐.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또 생생한 현장에 대한 이제 배우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고요. 역시나 명품 배우들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게 이 액션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고요. 우리 현빈 씨, 장동건 씨의 조선을 지키려는 자와 삼키려는 자의 불꽃 튀는 눈빛 대결. 그리고 조우진 씨, 이선빈 씨, 조다란 씨의 야기버스터즈. 정말 조선을 함께 지키려는 자들의 목숨을 걸고 백성을 지키려는 눈빛. 왕자의 눈이 멀어 광기가 이글대는 우리 김의성 씨의 눈빛까지 어느 액션보다 뜨거운 눈빛들 보셨는데 감독님, 배우들에게 특별히 요청하신 부분이 있나요? 이런 눈빛에 대해서? 네, 워낙 연기들이 다 출중하신 분들이라서 눈빛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진 않았는데 이제 몇 번 이 캐릭터를 같이 얘기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눈빛들의 논란 적은 몇 번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약간은 난감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모두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워낙에 열연을 펼쳐주셨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그 중에서 가장 냉정하게 마음에 들었던 눈빛 누구였습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장동건 선배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 절대악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 병조판에서 김자준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의지가 갖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악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의 선을 펼치고 있다라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 선 안에서 온화한 눈빛 속에서 의지와 어떤 이런 실행을 옮기는 그런 눈빛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게 사실 뭐 장동건 선배님한테 이 역할을 부탁드리고 간청하고 삼고 초려한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 눈빛이 저는 현장 내내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었고 하나 더 설명 이런 이제 이 눈빛은 명확한 눈빛이고요. 한번 이제 우리 조우진 씨가 눈이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적당하죠. 그죠? 예. 네.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어떤 슬픈 표정을 지으면 눈이 특히나 더 안 보이세요. 근데 안 보이는 눈 속에서 그렇게 슬픈 눈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눈이 저렇게 슬프지? 대단한 메소드죠. 야, 이건 칭찬도 아니고 디스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칭찬이죠. 마술 같은 네. 눈인가. 좋습니다. 여러분 기자님들 오늘 우리가 왜 중계화면을 쓰겠습니까? 장동건 씨 감독님이 반한 지금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예, 앞쪽에 모니터 보이시죠? 감독님께서 반한 그 김자준의 눈빛 사연이 있으면서도 악이 있지만 그렇다고 악해 보이지도 않은데 악해 보이는 그 눈빛. 자, 장동건 씨 지금 눈빛 추고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그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김자준이다. 여러분. 시킨 대로 가네. 너무 멋있네요.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눈을 작게 떠도 그 안에 슬픔이 느껴지는 조우진 씨. 너 지금 뭐 겹경사죠? 조우진 씨 지금 슬프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슬픈 눈빛. 자, 앞에 있으니까 앞을 보시고 좋습니다. 자, 조우진 씨 갑니다. 제발 보여야 할 텐데요. 네, 보입니다. 갑니다. 자꾸. 네. 보여. 잘 보여요. 보이고 있어요. 액션. 민망합니다. 네. 저 잠깐 울고 올게요. 너무 슬프네요. 정말 모든 것을 뭘 이렇게 열심히 해. 지금 잠깐 정말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대단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이렇게 강렬한 눈빛으로 연기를 하시면서도 아까 영상 보니까 컷하면 바로 어린아이처럼 다 웃으세요. 장동건 씨 아까 막 강렬하게 김자준을 연기하시다 컷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뭐 컷 하자마자는 아니고요. 네. 좀 있다가. 뭐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고 즐겁고 지금 이렇게
이 현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배우들 케미가 좋고 또 이렇게 촬영이 한 군데 오래 머물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숙소도 같은 숙소를 쓰게 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장 분위기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돈독한 분위기가 오늘 이 제작 보고 현장에서도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또 돈독하면 현빈 씨와 장동건 씨, 장동건 씨와 현빈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이 워낙 친하시기 때문에 사실 좀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또 거리를 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떠셨나요? 현빈 씨. 도움이 됐나요? 어려웠나요?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배님이 이제 카메라 앞에 서시고 그 김자준의 분장을 다 하고 나오시고 나면 바뀌세요, 김자준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해서 뭔가 어색하거나 서먹하거나 갑자기 그게 못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할 땐 또 그 흐름에 맞게 잘 갔던 것 같고 컷하면 잠깐 있다가 또 원래 친분 관계로 돌아왔던 것 같고, 네. 자연스러웠던 그 세기의 대결 저희가 스틸로 준비해봤습니다. 주시죠. 아, 두 분 그냥 스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죠. 두 분을 한 스크린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팽팽합니다. 저 대립. 두 분이 섬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섬. 섬이요? 예, 핸섬 가이. 예. 자. 이야, 기가 막히다 진짜. 두 분 다 그 섬 출신. 정말 누구 기억나면 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다. 섬 출신이세요? 네? 세 분. 그만해요. 예, 죄송합니다. 잘했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대결, 이 눈빛 대결은 제가 잠시 후 포토 타임에 다시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영상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 원샷 원킬입니다. 한 번에 야기를 물리쳐야 되는 각자의 무기들이 있더라고요. 각자의 무기로 야기들을 멋지게 소탕하는 모습이 아마도 창궐의 많은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들과 차별화된 점이 아닐까 싶은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창궐의 야기버스터즈 현빈 씨, 조우진 씨, 이선민 씨, 조다란 씨의 경우는 조우진 씨는 검, 이선민 씨는 활, 조다란 씨는 창, 그리고 현빈 씨는 검을 써도 여러 가지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셨고, 야기에 맞선 그 상황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무기, 그리고 뭐 단체 훈련을 받아서 이제 단체적으로 팀 킬도 네. 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었는데, 이 훈련하시면서 지금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없으십니까? 훈련하면서, 그 훈련하러 그 장소에 가면 늘 조우진 씨와 우리 이선빈 씨 그리고 조다란 씨가 늘 먼저 연습을 하고 야기 버스터즈들이 예.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썼던 칼이 장검이에요. 굉장히 긴 검이었었는데 손잡이도 다른 검들보다 훨씬 길었고, 그래서 천장에 자꾸 닿던 기억이 나요. 예, 연습할 때 길어서 자꾸 닿아서 그게 좀 힘들었었던. 처음엔 잘 안 뽑히더라고요. 워낙 기니까. 다 안 뽑힐 네. 정도로 길어서. 방법을 이제 빈희 씨가 찾았고. 저도 본 기억으로는 네. 저희 첫 촬영 때일 거예요, 아마. 저기 용인인가? 용인? 첫 촬영인데. 네. 되게 길게 찍대요. 그래서 한 새벽 3시쯤인가, 3시 반쯤인가. 예. 네. 현빈 씨가 저를 잡더니 난 너는 못 하겠어. 그건 보통 영화 첫날, 마지막 대사인데. 첫날 왜 이렇게 뭐가 많죠? 그런 거 나도 웬만하면 말겠지 했는데, 뭐 계속 나오니까 야기가. 계속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한 어떤 디렉션도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이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객들은 참 즐겁죠. 예. 그때 기억이 나요.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때.
저는 학수, 그러니까 정만식 선배님이랑 저랑 둘이 이제 야기들과 싸우고 있을 때, 좀 있다가 이제 저희 그 버스터즈? 예. 이제 우리는 야벤져스라 그랬거든요. 야벤져스. 네, 그래서 나올 때가 됐는데 너무 안 와서 촬영장에 정말 빨리 좀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네. 너무 안 왔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라. 아, 힘들더라고. 아니, 그러면 현빈 씨가 그렇게 장검을 뽑아들고 어렵게 싸울 때 정만식 씨는 뭐 어떻게 하셨나요? 저의 보기에는 이제 어떤 믿음이죠. 믿음. 마마가 나를 지켜주겠다. 분명히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 아, 그렇다면 우리 정만식 씨의 무기는? 현빈 씨다. 마마죠. 예. 엄청난 무기네요. 아, 그. 예. 나의 무기는 현빈. 좋습니다. 선빈 씨, 본인이 활을 쏘는데 혹시 뭐 부러웠던 무기 없나요? 나 활 말고 다른 사람에서 뭐 칼이나 창이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선배님들이 다루던 무기에 비해서는 활이 그래도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창도 그렇고 검도 그렇고 이제 장검도 그렇고 너무 무겁더라고요. 네, 너무 일단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편하게 활을 다루지 않았나. 오히려 네. 활이 이제 아시다시피 활통이랑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배우가 움직이고 막 구르고 이러는데 불편함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쵸? 근데 불편 없이 잘 메고 잘 가지고 다니고 또 쏘기도 잘 쏘고 아주 성실하게 잘 임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지금 가장 놀라운 부분은 믿음만 갖고 있었던 분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 보고 있었으니까. 남들이 싸울 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자, 정말 우리가 진짜 팀워크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리얼한 야기들을 물리치는 현장에서도 영상에서 보면 정말 화기애애했거든요. 장동건 씨, 창궐팀의 이런 훈훈한 팀워크의 비결 뭡니까? 뭐 일단 감독님 성격에 따라서 현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렇게 좀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김성 감독님이 그 성격이 워낙 이렇게 좀 밝고 긍정적인 편이고 또 뭐 배우들 디렉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재밌고 쾌활하게 주는 편이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원래부터 알던 그냥 이렇게 후배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스태프들 대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가장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좀 돈독해질 수 있는 이유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했지? 솔직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어색한데요. 자, 정말 훈훈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계시는 창궐입니다.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기자님도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영화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정혜미 에디터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이라는 소재가 되게 독특한데 이런 소재를 영화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네, 조선시대에 이런 어떤 그 전염성이 있는 크리처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차용할 경우에, 이제 우리 서양 문화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보시는 관객분들이, 믿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조선시대에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크리처를 좀, 물론 그것도 이제 어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더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크리처를 만들어보자. 재미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이번에 중앙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맥스무비 유현지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저 장동건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스크린 또 복귀하시고, 또 사극에다가 악역이어가지고 좀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궐 개봉을 앞둔 소감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리자면 다른 배우들은 각자 무기가 있잖아요. 뭐 활, 창 이런 게 있는데 장동건 씨는 뭐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스크린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셔서 오랜만으로 착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위기 좋아요. 네, 그죠.
글쎄요, 뭐 사극이라는 것을에 대한 부담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어떤 그 모습이 이제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좀 궁금하고 우려 반 기대 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이제 그 악역도 이렇게 좀 뭔가 사연이 있고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들, 그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영화에서의 어떤 악역과 지금처럼 어떤 그 역할로서의 그냥 안타고니스트 같은 역할을 할 때의 악역을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애초에 그 태생적인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에서 그 안에 있는 악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때보다 굉장히 좀 악한 역할을 연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즐겁게 또 재밌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는 이제 저도 그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액션 장면이 있어요. 액션 장면이 있는데 저도 이제 칼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렇게 초반에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병조판서 역할로 무예를 할 줄 아는 그 무예가 출중한 병조판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제 김자준이라는 사람은 그 계략과 그 치밀한 머리와 계산으로 자신의 어떤 그 욕망과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야귀가 창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귀를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그 야귀를 이용해서 그 본인의 어떤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발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어떤 또 그 매력적인 악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동건 씨가 워낙 그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면서 멋진 변신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도 중앙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네. 현빈 씨랑 이선빈 씨께 질문 드릴게요. 현빈 씨는 이제 어쨌든 공조 이어서 김성훈 감독님과 다시 한번 의기투합 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선빈 씨는 이번 영화가 좀 본격적인 스크린 데뷔인 걸로 아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빈 씨 어떠신가요? 일단 한번 맞춰봤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작업하는 게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컨셉 자체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액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액션 하는 거에 대해서 벌써 알고 있는 감독님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더 세게 더 다르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었던 것 같고 저는 같이 하면서 더 오히려 좋은 것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선빈 씨 소감 어떠세요? 저는 사실 다른 말을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냥 정말 저한테는 감사한 작품이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이런 배우한테는 처음 스크린 데뷔 그리고 영화를 하면서 어떠한 또 아군을 만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저희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너무 편하게 해주셨고 다들 제가 더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감사한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원 정유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김의성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되게 욕 많이 먹는 역할 하셨는데 이번에 창궐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그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명존세의 공약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창궐에서도 혹시 그 공약을 다시 한번 거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좀 아주 강력한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 미스터 네. 선샤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네.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완익이라는 역할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나름의 뭐 결은 있겠지만 정말 한 가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이 창궐에서 이조 역할은 좀 뭐랄까 좀 더 복잡한 그리고 이 결이 여러 겹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인물 살아온 세월만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 전 고전 연극인 리어왕에서의 리어왕 같은 그런 인물을 그런 인물의 어떤 한 모습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뭐 그런데 뭐 제가 눈빛도 저지르고 어떻게 해도 그냥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만큼 이번에도 강렬한 네. 연기 기대가 네. 돼요 진짜. 네, 네. 그리고 공약 공약 좋죠. 자 어떻게 네. 하시겠습니까? 명존세 지난번에는 마동석 씨와 네, 이번에는 네. 그래도 다들 펀치력이 조금은 좀 예, 만만한 것 같아서 아 만만합니까? 네, 네, 네. 누구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대 치고 싶은 사람 아니, 손들어 보세요. 본인이 손들기는 민망하니까 네. 어 나 그러면 이 사람이면 좋겠다. 이선빈 씨한테 맞다. 아, 저기요. 제일 셀 수도 있어요 의외로.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운동 좀 하는 애인데. 펀치를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딸이 얘기 좀 하자. 자 공약 우리 정말, 그럼 네. 공약은 우리 몇 만에 걸어야 되는 거죠 감독님? 감독님. 몇 만이면 만족. 제보에서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영화를 보여드리기도 전에 공약부터 얘기하는 게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그럼 하지 말까요? 아니. 아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니까. 네. 감독님 조심스럽게 그러면. 그러면은 저희 BP에 거는 것 같아요. 저희 BP가 되게 높거든요. 손익분기점을 그렇죠. 걸고. 네. 아니 무슨 사업을 본전 찾으려고 해? 세게 걸어야지. 그렇죠. 네. 그때서부터는 좋은 네.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선배님이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만 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아니 첫날 맞게 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래도 뭐 그 상징적인 숫자가 있으니까 네 가시죠. 700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700만에 그 정도 드려야 되겠어요? 아 예 좋습니다. 예. 700만에 이선빈 씨한테 진심으로 한 대 명존세로 하시겠어요? 화를 쏘게 할까요? 아이 죄송합니다. 예. 워낙에 화를 잘 쏜다 그래가지고 적당해. 예예 웃자고 하는 거지 보내려고 하는 예. 건 아니잖아요. 착착할게요. 자 그러면 명존세 700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혹시 질문 마지막 질문 예 중앙의 왼쪽입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OSEN의 장진리 기자입니다. 네. 현빈 씨랑 장동건 씨한테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현빈 씨는 지금 협상이 흥행이 잘 되고 있는데 연이어서 창궐을 선보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자신감, 연속 주연작 두 편을 선보이시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듣고 싶고요. 장동건 씨는 상반기 하반기에 드라마 두 편, 영화 두 편 열일하고 계신데 좀 최근에 작품을 연이어서 하시는 거에 대한 좀 원동력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빈 씨 어떠십니까? 두 편 다 강렬한 작품. 뭐 결과를 떠나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다양한 소재와 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캐릭터를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자체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촬영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한테 또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동건 씨, 원동력이 뭘까요? 일단 뭐 기존에 뭐 전작 때도 그랬고 뭐 이렇게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어떤 생각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25년 정도 이제 그 연기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에 비해서 이제 작품 수가 많지 않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후회나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생기게 되고 또 예전에 어떤 작품 선택을 할 때 그 어떤 기준들과 지금의 어떤 기준이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어떤 그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어떤 하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70 또 좀 부정적인 부분이 30 정도라면은 그 작품을 고사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한 60, 7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부딪히고 도전하고 현장에서 즐기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 좀 더 현장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내가 이런 작품들을 이만큼 더 많이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네 그래서 요즘 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관객들은 즐겁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네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앞두고 있는데 끝인사로 우리 대표님 아니 대표님이랍니다 컷스 너무 대표님 인상이세요 감독님 예. 아 언제쯤 감독처럼 보일까요 아. 감독님을 예 끝인사로 좀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 이제 지난 여름이 되게 더웠잖아요 네, 저희가 그 더위 때문에 살짝 잊었는데 지난 겨울이 만만치 않게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통과하면서 여기 계신 배우분들 그리고 아까 우진 씨가 얘기했던 그 야기 배우분들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이 되게 너무 고생스러워서 지금은 이제 추억이 되고 그립기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기억이었는데 그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화면 안에 잘 담겼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어쨌든 오락 액션 영화니까 즐겁고 유쾌하게 영화가 개봉하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는 자리에 놔주시면 돼요. 네. 네. 잘하시고 뒤쪽입니다. 거기, 예. 감사합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한 씨는 최근에 또 드라마 귓속말부터 훈남정음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셨죠.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영화, 연극, 드라마까지 정말 미친 존재가 김의성 씨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 어떤 작품이든 김의성 씨의 정말 존재감을 드러내는 멋진 연기를 펼쳐주시는 배우입니다. 오른쪽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주 멋지십니다. 2조로 분하셨는데요. 독보적인 존재감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틀어 가장 뜨거운 라이징 스타 중에 한 분이죠. 이선빈 씨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신의 모습인데요. 이선빈 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화이팅을 귀엽게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창걸로 이선빈 씨는 화를 든 민초 더키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한번 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7번방의 선물 베테랑 내부자들도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개성 넘치는 연기를 선보여주신 정만식 씨입니다. 네. 정만식 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거를 통해서 이청의 충신 학수 역을 맡으셨습니다. 정면 잔망스러우면서도 친근한 매력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지금 어떤 포즈죠? 신발을 보여주고 신상 신발입니다. 네,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정만식 씨 예, 정면 아래쪽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야말로 대세 배우시죠. 조우진 씨 모십니다. 요즘 정말 축하드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조우진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 남한산성 강철비 1987를 통해서 다채로운 연기력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엔 창궐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죠. 조우진 씨 액션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죠.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연기 변신을 거듭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명세성구 대표 명품 배우죠. 장동건 씨 모시겠습니다. 네, 시선 제한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믿고 보는 배우 장동건 씨 정면 봐주시고요. 수트의 정석을 보여주고 계시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강렬한 눈빛으로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탄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린의 고뇌하는 왕 정조, 공조의 북한 형사 임철영, 꾼의 사기꾼 황지성, 협상의 인재범 민태구, 그리고 이번엔 창궐입니다. 현빈 씨 모십니다. 조선에 돌아온 왕자 이청. 시선 제한색을 왼쪽부터 봐주시죠. 현빈 씨가 이번엔 이청이 돼서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너무 큰 기대가 됩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해내실 수 있을지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렬합니다. 자, 현빈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세기의 대결 장동건 씨 모십니다. 현빈 장동건, 장동건 현빈, 이청대 김자준.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워낙 막역한 사이신데요. 작품은 이번에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스틸로 봤던 세기의 대결, 스치는 것 같지만 강렬한 대결. 자, 두 분 살짝만.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강렬합니다. 자, 이제 김성훈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선 다시 한번 네,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네, 감독님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기 액션 블록버스터 창궐 파이팅! 네, 이것으로 제작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죽은 자도 아닌 야기가 창궐한 세상, 위기의 조선으로 돌아온 왕자.